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잠생이 부인이에요. 오늘은요, 요즘 배추, 무, 쪽파, 알타리 가격, 시세 어떻게 되는지 재래시장에서 한번 알아봤어요.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김치거리 구경 가요. 이건 아,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? 한 개나 5,000원. 얼마나 맛있겠는데? 맛있겠는데? 똑같은 거. 요거 한 무더기는 얼마인 거예요? 5,000원이래요. 아, 5,000원? 네. 어머니, 이거는 알타리보다 맛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네. 아유, 그럼요. 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? 요거 4개 5,000원이요. 배추는 얼마씩이에요? 300만원이래요. 안되는 거야. 알았어, 알았어, 맞아. 씨 엄청 많이 나와요. 그거 잘 뒀다가 심으셔갖고 내년에 해보세요. 네. 네. 얼마 치게요? 얼마? 4,000원? 크네. 오, 꽉 찼네, 알도. 네. 알타리는요? 알타리는 5,000원이야, 한 무더기에. 맞네. 얼마예요? 네. 아, 싸게 가지고 와요. 얼마인데요? 한 5,000원만 더. 한 통에? 싸나요? 네, 크긴 크네. 큰 거 하나, 아무 돈이 싸다고 부산 되지 않아. 알타리도 맛있겠다, 짤목짤목. 알타리는 얼마예요? 알타리는 4,000원. 다 팔았어요. 4,000원? 알타리 좀 이쁜 건 좀 비싸고요. 또 좀 나은 건 싸고. 요즘에 다 비싸지요, 뭐. 알타리 비싼가도 같다고 쪽파는요? 5,000원. 아, 5,000원. 쪽파도 5,000원이구나. 아, 파란색 물건도 없대요. 한 통이 얼마씩이에요? 하나에 2,000원씩이고요. 어, 하나에 2,000원? 이거 한 무더기에 10,000원. 이거 한 무더기에 10,000원이에요. 알타리는요? 얘는 한 무더기에 5,000원. 아. 5,000원인데 이때가 이게 더 놓은 거예요. 어?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결정을 해야 돼요. 가슴 얼마씩이에요? 뭐가? 얘네는 얼마씩이에요? 요거는 3,000원, 이거는 4,000원. 이거 얼마예요? 4,000원. 니나이 5,000원. 자, 오늘은 이렇게 김치거리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동치미, 알타리 김치, 뭐 쪽파 김치 담으실 분들 마트 가지 마시고 재래시장 쪽으로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시장이에요. 자,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